자, 그러면 저희 바로 또 이분 모셔야 되겠네요. 아, 미어도 다시 한 번에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어도 네. 다시 한 번요?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연 유행어 하셨잖아요.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깜빡했습니다. 네, 우리 저 별명이 이미 생겼어요. 미어도 다시 한 번. 네. 다시 한번 본부장님. 예. 네. 자, 오늘도 저희에게 도장으로 꾹꾹 찍어 주시신 확실한 네, 정보를 좀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엄청 올랐군요. 엄청 올랐습니다. 핀비즈에서 네. 보면 아주 그냥 녹색의 땅입니다. 네, 그린 뉴딜이에요 완전히. 맞습니다. 네. 잠깐 간략하게 좀 보게 되면 네. 그 하루 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기술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애플이 3%면 왠지 상한가 기분 아니겠습니까? 많이 애플 3.32% 네,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대부분 다 올라갔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빅5가 시장을 이끌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2-3%의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또 하나 카툰이 나왔는데 풍자된 그림인데 카툰? 예, 월드 갑니까? 카툰, 예, 카툰을 보게 되면 네. 이런 그림이죠. 피크에 올라선 예, 이제 황소와 곰 네, 이제 많이 올라온 건 좋은데 이제 어떡하나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이제 약간 팬데믹 이후에 시장이 누구도 이렇게 올라올지 몰랐다는 것이죠. 네. 막상 올라오고 보니까 상당히 밑에 보면 아찔하겠죠. 네. 이런 부분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나온 카툰인데 어쨌거나 이런 카툰이고요. 지금 역사상 최고치의 0.48% 바로 밑에 있습니다. S&P 500. 예, 손만 뻗으면 닿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네. 뭐 오늘 그냥 지금 현재 애플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예, 오늘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가지 않을까. 혹은 장중에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가격은 다시 안 주고 뭐 중간에 줄 수 있겠지만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한번 사상 최고치의 주가를 한번 네, 볼 것이다 지수를 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또 월가에서 이런 경고의 소리가 나왔는데 돌아온 비테크가 좋긴 좋은데 네. 다시 한번 고점 논란, 버블 논란이 커지면서 지금 PER이 역사상 거의 2000년 이후에 최고치 PER이 26배까지 증가한 그런 모습. 평균 PER이 예, 예 그렇습니다. S&P 500 전체 PER이 26배.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게 1990년대 2000년까지거든요. 요 큰 저 봉우리가 99년 2000년 예, 이때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이제 닷컴 버블 직전에 이렇게 갔다가 네. 지금 처음 이 26배를 다 밟은 거거든요. 네. 상당히 많이 올랐다. 많이 오른 게 좋지만 아마도 이와 관련해서 오늘 밤이든 내일 밤이든 네. 또 약간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래서 닷컴 버블 네. 때는 PER 자체가 안 나오는 기업들이 워낙 아니, 많았죠. 많았습니다. 적자 보는 기업들이 네, 많아서 예. 뭐 없으면 커마만 다 올랐죠 그때. 그래서 그때 PER들을 마이너스로 우리가 가정하고 계산을 하면 저때가 훨씬 더 높았을.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이익 나는 기업들이고 그게 이제 이익에 대한 멀티플이 좀 많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제 또 테슬라가 제가 잠깐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네. 테슬라가 돌아와야지만 우리 이제 개인분들이 워낙 좋아하는 기업이고요. 미국, 한국 따질 거 없이 개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많이 산. 예, 어제 돌아와서 그게 액면 아, 분할 저기 주식 분할 때문에 돌아온 건데 네. 보시면 일단 짐 크레이머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외에도 주식 분할이 필요한 기업들이 이렇게 있다. 아마존 $3,000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존, 알파벳, 구글입니다. 치폴레. 치폴레 아십니까? 멕시칸 레스토랑. 예. 치폴레? 예. 약간 여기 가까운데 저기 타코벨 있잖아요. 네. 타코벨 약간 비슷한 건데 멕시칸 예, 식당. 멕시칸 예 맞습니다. 예, 타코벨은 이거 뭐 많이 안 가고요. 네. 미국 가면 엄청 많이 가는 데입니다. 치폴레. 그다음에 넷플릭스, 엔비디아, 혹은 어도비. 어도비는 아마 이 감독님도 아마 프리미엄도 쓰실 것 같은데. 네. 코스트코, 네. 홈디포,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뽑혔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건 다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의 어떤 예상이고 네. 진짜는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할 수 있는 기업은 아마존이 가장 크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우 지수 내 네. 나스닥 상장 종목이 애플, 시스코,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월그린, 부츠, 얼라인스로 5개입니다. 총 몇 개 종목이죠? 30개 중에서. 그러니까 예. 5개라는 게 되게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수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 좀 약간 협소하기 때문에 하나가 더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아마존이다. 아마 제가 보기에 다우존스에서 상당히 초청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 아마존이 들어올 거다. 뭐 하나 빠지겠네요, 그럼. 뭐 하나 빠지겠죠. 네. 제가 보기 원래 월그린 부츠 얼라인스가 빠져야 되는데 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들어오려고 나서는 들어오기 위해서나 들어오기 네, 하나가 나가야 된다. 액면 분할은 네. 해야 될 것 네.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가격 가중 방식의 다우존스 특징을 보게 되면 네.
주식 분할이 필요한데요. 스플릿이 필요한데 한 주를 15주 혹은 20주로 좀 쪼갤 가능성이 크다. 15주나 20주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 100달러, 150달러, 200달러 미만으로 해야지만 어깨동무가 되어진다는 예, 거죠?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좀 하는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세 번째가 애플에 대한 견제 및 경쟁인데 상당히 제프 베조스가 지금 2위를 하고 있는 시가총액 2, 3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애플이 이기고 싶어하는 상당히 많이 얘기합니다. 시가총액으로. 의외로. 그러니까 그런 분을 본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스플릿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아마 아마존도 할 거를 좀 예상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게 기업 가치에는 전혀 상관없다.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전혀 상관없지만 그 과거의 통계를 봐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뭐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또 소수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네네. 게 들어오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호재를 인식하는 게 소액 투자자분들을 심리적으로는 훨씬 뭐 이렇게 분할을 하면 뭔가 갈 수는 있을 것 같죠. 당장 그렇죠.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예, 그렇죠. 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만약에 300달러면 네. 뭐 한 4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젊은 분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한 주 정도 사고 예, 한 주 정도. 싶더라도. 예, 예. 그런 부분들. ETF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개별 종목을 살 수 있는. 왜냐면 저희가 비싸면 ETF 사러 가지만 ETF가 그 주식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의미에서 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유가 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버하고 리프트는 네. 기사에 나온 거 아닌 건 제가 일단 그냥 제가 만든 말인데요. 실제 굉장히 불량합니다. 불량해요? 네, 불량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량? 불량하다. 부진도 아니고 불량한 이유는 뭐예요? 불량하다는. 그 부진하다고 하려고 하다가. 네. 그건 많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일관성이 없다? 저건 실제. 고의적으로 뭘 잘못했을 때 쓰는 용어인데. 아니, 이게 보시면. 네. 리프트하고 우버의 거는 게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네. 당기순이익 한번 보십시오. 당기순이익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관성이 없어요.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그냥 뭐가 이렇게 어떤 기업이 나오면 뭔가 적자폭이 줄는 모습이 심지어 테슬라도 그랬거든요. 네. 시간이 지나면 뭔가 줄어야 되는데 보신 것처럼 계속 그 뭐 중간에 확 커지기도 하고 또 다시 또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으면서 방향성 없이 방향성이 없습니다. 방향성.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네. 뭐 CEO를 탓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경영상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분들 네.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그분들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지만 이거를 조금 뭐랄까 이 네빈컴을 조금씩 이렇게 좀 적자를 네. 줄여야 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아, 이게 초기 기업이라 그때 그때 고객의 니즈도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맞습니다. 또 그런 뭘 어딘가에 뭘 갑자기 투자를 하거나 인수를 해야 되는 일도 생기고.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 이 실적에 플럭추에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 예, 좀 봐주죠. 뭐 우리가 봐준다고 뭐 달라지는 건 아닌가. 제가 이제 왜 이걸 예. 그렇게 얘기했냐면 제가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부침이 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주가들이 네. 주가의 종목이 이게 실적이 너무 이게 뭔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올라와도 바로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주의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네. 뭐 제가 만든 말이니까 가볍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나왔던 그저께인가요? 처음에 나왔었죠. 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우버를 정직원을 바꿔라. 아, 네. 네. 그래서 보험료 들어가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버 CEO께서 네. 아 그럼 캘리포니아 사업을 접겠다. 중지시키겠다. 네. 라는 걸로 맞받아치시면서, 네. 모르죠. 뭐, 완전히 접을지는 모르겠지만, 항소와 더불어서, 정 뭐 하면, 캘리포니아에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가 제일 큰데 아니에요? 사업 제일 크죠. 예. 거기를 놓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근데... 이제, 강수로 나가는 거고요. 왜냐면, 이게 지금 보시면, 네. 우버 드라이버들한테 보험을 해주고 돈을 주게 되면, 도저히 사업이 안 된다. 예, 사업 자체가 이게, 저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또 우버의 사업 모델이라는 게 네. 결국은 택시하고 비슷한 맞습니다. 건데 맞습니다. 네. 택시는 드라이버를 고용하고 4대 보험 다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으나 네, 맞습니다. 우버는 그때그때 남는 시간에 노동력을 잠깐 주시면 예, 맞습니다. 제가 그런 그걸 거죠. 값싸게 예. 사서 더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그렇죠. 팔고 좌우 예, 그렇죠. 중간에 잠깐 먹겠습니다 예, 하는 건데 다시 월급 주고 4대 보험 하라고 예, 그렇죠. 하면 그냥 택시회사 택시죠, 다시 택시. 하라는 얘기가 원래 이게 플랫폼 되죠. 사업인데 다시 택시로 가는 거죠. 타다 사태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좀 있네요. 예, 예, 맞습니다. 고난이 네, 우리나라 왜 타다도 예, 예. 그러다 사업 접었잖아요. 근데 한국은 이제 그건 이제 전국 다른 전 우리나라 예. 전체를 한 거 이건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만 한 거니까 네. 한번 좀 예의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네. 이제 이게 상당히 이슈가 되면 주가는 좀 재미가 없을 걸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주가는 재미가 없을 예, 것 같다. 실적도 불량할 것이고. 네. 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 그 항공주 많이 요즘에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항공주에 대한 전망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오늘자로 해서 캐시 퍼시픽과 그다음에 싱가포르 항공 쪽에서 네.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2023년이 돼야 된다. 지금부터 3년이 더 지나야지만 우리가 이제 팬데믹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항공주가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년 네. 걸린다? 3년 걸린다. 백신 올해 나올 것 같고 치료제 여기에 곧... 내용에는 백신이 나오더라도 네. 트라우마 어떤 사람들이 항 그 예. 비행기 타는 갑갑한 공간에 좁은 공간에 또 남을 모르는 누구든지 모르는 사람 같이 좁은 공간에 있다 자체만으로도 안타까운 것이 크다. 그렇죠.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외국인들을 바라본 시선도 아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갔다가 온 사람들을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기도 좀 애매할 것 같기도 하고. 하기야 외국과의 교류는 어려울 수 있겠네요. 각각 네, 그 그렇습니다. 나라에서.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이게 그 한 몇 년 전만 해도 입석을 만들 정도로 항공에 대한 수요가 정말 높았거든요. 네, 네. 여행 수요가. 아, 돈 벌면 결국은 사람은 하는 게 마지막에 네, 하는 게 여행이잖아요. 네, 근데 예.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됐다는 게 저는 진짜 상상도 못한 일인데 하여간 좀 그런 겁니다. 굉장히 아쉬워하시는군요. 정말 아쉽죠. 네. 저는 이제 빨리 어디 가시려고 그랬어요? 가려고 그랬죠. 어디? 아니, 해외로 좀 가려고 그랬죠. 아, 그동안 많이 가셨잖아요. 아니, 많이 못 갔습니다. 못 가셨어요? 아니, 많이 못 갔죠.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송이나 이런 게 네. 있어갖고 네. 잘 못 가셨구나. 네,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어디세요? 캐나다요. 캐나다? 네, 캐나다. Why? 네? Why 식구가 있어갖고 식구가. 가족들은 먼저 가 계십니까? 네, 가족들은 먼저 가고. 캐나다 어디요? 그 토론토 옆에 온타리오. 아, 네. 온타리오. 네. 네.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네. 장우석 본부장님.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 나가고요. 또 네. 다음번에 네. 네.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의 네. 시가총액이 1.933조 달러인데요. 지금 이제 뭐 지금 전문가들은 뭐 오늘 내일 한다. 드디어 미국 시장에 2조 달러의 기업이 생긴다. 2조? 예, 2조 달러. 트릴리언, 투 트릴리언인데 상당히 큰 거죠. 네. 대부분 다 많이 환영을 하고 있고요. 네. 아주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네. 제가 본 기사 중에서 가장 많은 흡사한 기사가 오늘 애플 기사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1조 달러 오는데 38년이 걸렸는데 여기서 1조 달러 더 오르는데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앞으로 주가 상승이 더 가파를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1조 9,330달러인 거죠? 1조 9,330억 달러. 30억 달러. 아, 네. 30억 달러. 네. 와. 근데 일, 현재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전에도. 1.9조. 네, 네. 2조 달러가 될 것 네, 같다. 예. 네. 오늘 이게 역사상 처음입니까? 2조 달러면? 그렇죠. 미국 역사상. 네, 그렇죠. 전 세계 역사상. 그렇죠. 전 세계 역사상 아람코 같은 기업이 아마 아, 아람코. 네, 근데 미국에는 처음이고요. 네. 2조 달러가 저는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솔직히 오래 하면서도 이렇게 큰 기업이 있을까? 근데 애플이 지금 첫 밟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조 달러. 네. 그리고 오늘 나왔던 뉴스 간단하게 네.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매주 목요일에 나오는 게 있는데 이니셜 클레임즈라고 하는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나왔는데요. 네. 정말 놀라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언제 100만 건으로 떨어지나 했는데 오늘 원래 100만 건 이상을 봤는데요. 지금 96만 3천 건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100만 건 실업수당을 이렇게 신청했다는 거죠. 네, 네. 네. 떨어진 게 진짜 오랜만이고 지금 3월 중순 이후에 처음이다 기사가. 그러면서 시장이 약간 돌았습니다. 플러스로. 요것 때문에. 네. 예, 상당히 좋은 소식입니다. 예. 저게 경기 회복의 속도일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분석하기로는 네. 이제는 취업하는 것보다 실업수당이 그동안에는 많아서 맞습니다. 뭐, 굳이 취업 안 하고, 안 하고 그냥 네. 실업수당 네. 청구할래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게 닦이게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슬슬 사표 던지는 사람도 적고 네, 취업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네. 하다 보면 저런 숫자가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인데 96만 3천 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계속 지속적인 지금 현재 실업수당 신청자들. 네. 지금 보시면 1,550만 명 여전히 많습니다. 1,550만 명 여전히 실업수당을 받고 생활을 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줄어야 되는데 잘 줄지 않고 있고요. 어쨌거나 주간으로 보게 되면 실업수당이 네. 좀 줄었다. 그 좋은 소식인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애플이 오늘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애플이요? 애플이 그 요번에 여러분도 혹시 그 애플 쪽에 애플 뮤직이나 애플 TV 플러스 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분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십니까 혹시? 안 봐요. 안 봅니까? 그걸 다 묶어 갖고 네. 번들로 요번에 한다고 합니다. 번들로. 그러니까 묶음. 한 달에 얼마 내면 애플 원이라는 애플 TV도 보고 예. 다
서비스에 있는 모든 서비스를 묶어갖고 이제 구체적인 거 아직 안 나왔지만 네. 번들로 하게 되면 지금 뭐 월가에서는 한 2달러 내지 5달러가 금액이 떨어지는 걸로 네. 왜냐면 이제 묶으면 값이 싸지잖아요. 그렇겠죠. 바로 요 기사인데요. 아. 여기 쭉 내려오시면 다른 거는 뭐 중요한 게 없고 애플 딱 나옵니다. 애플 원 이름이 애플 원입니다. 네. 여기 자료가 별로 없는데 아마존 프리미엄 같은 거죠 그게. 그런 거죠. 그런데 네. 애플 원에 나왔던 이 기사만 보게 되면 블룸버그 짜 기사인데요. 요거에 여러 가지 애플의 멀티한 내용을 다 묶어갖고 번들을 출시할 거고 이 기사를 보게 되면 뭐 굳이 엑서사이즈가 운동하는 그 펠로톤 있지 않습니까? 네. 스피니? 예. 뭐 그런 걸 겨냥해갖고 뭐 그런 것까지 같이 묶어서 판매하겠다. 근데 요 기사가 끝에는 좀 웃기더라고요. 펠로톤이 뭐 지금 6일 연속 주가가 빠지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 기사에 펠로톤이 이렇게 주가 빠진 것까지 기사가 같이 나왔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하여간 지금 애플이 점점 사업 면역을 넓히고 있는 그런 모습? 네. 그런 모습이 계속 나와주고 있으면서 사실은 기사에 거의 뭐 반이 애플 뉴스입니다, 지금. 네. 아, 근데 요즘에. 뭐 이거, 예. 여기에 뭐 애플 원에 뭐가 들어간다, 뭐가 들어간다 하는데 네. 조금 더 보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럽네요, 이거는. 이런 기업이 있는 게. 애플이요? 예. 애플폰 안 씁니까? 우리 지구의 기업이잖아요.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 우리가 사는 별의 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있으면 더 좋잖아요. 아, 좀 부럽습니다. 애플폰을 쓰시는 분들은 애플 주식을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느낌이 네. 애플은 돈 벌 기회가 계속 있는데 저렇게 쌓아놓은 게 있는데 네.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리프트는 실적이 나왔는데 뭐 99센트 손실해서 86센트 뭐 큰 의미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슈 네. 드라이브를 어떻게 앞으로 처우할 건지 이런 이슈가 더 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중요한 수가 없어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 아마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이 지금 이제 선물 잠깐 보고 넘어갈 건데요. 이 제가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약세로 돌아섰네요. 네. 이 주식이라는 게 미국 주식 한번 탄력을 받으면 상당 부분 유지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어제 제가 얘기했지만 테슬라가 네.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빅파이브가 빠지고 코로나 피해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그거를 깨운 애가 바로 테슬라거든요. 테슬라 기술주는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같은 친구들이니까 네. 그래서 일단 어제 다 또 빅파이브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오늘까지 그런 매기가 좀 더 들어올 것이다. 플러스 애플이 워낙 아까 얘기한 좋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네. 오늘은 한번 S&P 500에 한번 사상 최고치 지수를 밟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보게 되면 테슬라가 지금 물론 이게 그 본장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없는데 테슬라 시초가는 어떤 정도예요? 2000억 달러 넘어가나요? 지금 볼까요? 좀 더 오르고 있습니까? 어제에 이어서? 예,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예, 테슬라가 지금 3.5% 올라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게 무서운 주식인 게 한번 탄력을 받으면 2,890억 달러네요. 네. 뭐 지금 한 330조 원 정도? 고정상. 네. 예, 일단 그래서 탄력을 받으면 무섭게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좀 보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아마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을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업수당 잘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빠르게 오늘도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팁 하나 드릴 건데요. 미국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포기가 안 됩니다. 보여주지 않죠.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네. 미국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네, 수급이 뭘 샀는지 뭘 팔았는지 아, 표시가 안 예, 된다. 증권사의 매매 동향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네. 유일하게 수급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매도 비중입니다. 네. 공매도 현황. 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보여주거든요. 보름 간격으로. 네. 그만큼 이제 공매도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테슬라도 원래 공매도가 되게 많았던 종목이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 보시면서 만약에 이제 정 내가 뭔가 투자하고 있는데 주가 많이 빠진 종목 투자하실 때는 그 공매도 비중이 줄고 있는 모습도 보시면 상당히 투자에 도움이 되거든요. 네.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디 찾아보면 있어요? 공매도 핀비즈 사이트 가시면 있습니다. 핀비즈. 핀비즈 사이트. 네, 그 사이트 참 애용하시는군요. 왜 거기 사이트에 답이 다 있습니다. 다른 거 가실 필요 없이 그냥 네. 여러분들 그냥 저한테 엄청나게 비법을 물어보시는데 이게 다 비법입니다. 여기 다 있거든요, 답이. 아, 좋은 사이트 자주 가는 게 비법이에요. 네, 그래서 네. 가서 보시면 하나만 보여드리고 이제 장 준비하겠습니다. 여기 딱 들어오시면 다른 거는 알아서 보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테슬라 쳐보게 되면 네. 지금 라이브로 하는 거니까요. 딱 열리지 않았습니까? 딱 보시면 여기 이쯤에 딱 있어요. 이쯤에. 여기 뭐냐면 SHS 플롯이 숏
플롯이란 뜻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유통 주식수의 공매도가 얼마나 쳐져 있는지. 근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요것만 보시면 좋아요. 숏 레이쇼.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네. 뭐냐면 숏 레이쇼가 뭐냐면 0.97이랑 1밖에 안 되잖아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균 거래량. 이 1입니다. 하루 평균 거래량 1. 네. 그러니까 평균 거래량만큼 네. 지금 공매도가 쳐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2라고 그러면 네. 1의 평균 거래량의 2배. 가 공매도 쳐져 있는 겁니다. 대개는 저기는 공매도 너무 많아. 예, 그걸로 그 숫자가 보기 위해서 예.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보통이면 많다 그러면 보통 7, 8, 10 정도? 7, 8, 10 예, 정도. 예, 7, 5 넘어가면서부터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네. 그다음에 2는 적은 편이네요. 예, 하나만 좀 제가 아주 많은 기업 하나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그 뉴욕 가면 잘 안 가는 백화점이 있거든요. 메이시스 백화점. 메이시? 예, 메이시스 백화점 잘 안 가거든요. 네. 보시면 지금 유통 주식의 46%가 지금 공매도가 쳐져 있고요. 네, 쳐져 유통 있고. 주식의 46%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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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 지금 공매도 그 아까 숏으로 본 이거 얼마 많이 줄었네요. 지금 3.54. 3.54니까 평균 거래량 곱하기 3.54 하면 이게 공매도 쳐져 있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네,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장이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네, 시작했겠죠? 장 시작했겠죠. 31분이니까요. 네. 네. 지수가 들어왔는데요. 네. S&P 500이 조금 빠졌습니다. 0.28% 마이너스고요. 다우가 0.34% 마이너스. 네. 나스닥은 올라가는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애플의 힘이 아닐까 네.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 올랐습니까? 조금 전에 네. 테슬라 아까는 이제 그 장전이었고요. 네. 네. 본장 들어온 거는 그 가격이 시작하겠죠. 네, 뭐 그 가격이 시작하죠. 3.3 거의 그 가격이 시작했습니다. 아, 그냥 이어지니까요. 네. 한번 저도 운명을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어요. 정반꿀이라고 정프로 반대로만 하면 다 좋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테슬라 한번 사보시겠어요? 한 주만? 딱 한 주만 한번 그럼 제가 오늘 오르는 분위기인데 네. 제가 한 주를 샀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딱 한 네. 주만 한번 사보겠습니다. 테슬라를 제가. 사고 싶었던 분들은 오늘이 찬스입니다. 조금 싸게 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또 뭐 장 시작한 거 뭐 얘기 더 해주실 거 있을까요? 애플만 보고 네. 오늘은 예, 워낙 이제 핫한 기업이 두 기업이니까요. 애플과 테슬라. 예, 애플과 테슬라. 시장의 메인 주류를 잘 체크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오늘 이제 애플이요 1.75%가 올라가면서 1.966조 달러가 됐습니다. 아까 1.933만이었지 않습니까? 아, 더 가까워졌군요. 예, 여기서 한 1%만 더 올라가면 아마 2조 달러를 찍지 않을까. 네. 네. 가파르게 많이 오르는데요. 애플도. 예, 예 많이 오릅니다. 정프로가 좀 한 2주 정도면 사주죠. 가격 조정 좀 할까요? 좀 조정을 해야 좀. 아, 주식을 사서 떨어뜨리는 분이시군요. 주식을 사서. 네, 제가 사면 공매도 친 게 아니고. 네. 아, 주식 사서. 아니, 애플은 얼마예요, 지금 한 주에? 아까 얼마였죠? 한 주에요? 460달러입니다. 460달러. 테슬라는 네. 얼마입니까? 예, 네, 테슬라요? 한 500달러 하나요? 아니, 1600. 1600. 1600 주시려고 하잖아요. 1600 달러. 예. 와, 그럼 한 200만 원 필요하네. 네, 지금 당장 그저 돈이 필요합니다. 원화도로 주문이 들어가니까요. 네. 환전 없이도. 알겠습니다. 네.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액면 병합을 좀 해야 되겠네요. 정프로 좀 못 사게. 자꾸 스피트하니까. 자, 애플 2조 달러에 지금 바짝 다가왔다는 소식까지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께 네,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네. 그 마지막으로 질문 좀 하나 드리려는데요. 네. 애플이고 테슬라고 좋은 기업인 건 알겠는데 네. 그래도 주가도 많이 오르니까 그럼 아, 이 정도면 부담스럽다, 이 정도면 더 오를 여지가 있다 하고는 밸류에이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은 어떤 걸 보고 이런 걸 이 정도면 너무 많이 왔네, 아직 갈 여지가 있네, 이게 오로지 심리로만 볼 수도 있는데 네. 뭐 아직 못 산 사람이 있으면 더 오르겠죠. 그렇긴 한데. 네, 그 질문의 첫 번째 테슬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밸류에이션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기업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네. 제가 얘기하면 되게 많이 싫어하세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에도 적정에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이걸 뽑아내기를 적정하게 뽑아내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여기에 네, 이제 네. 혁신이라는 게 숨어 있는 거죠. 네.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런 팬심도 있고 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좀 제껴놓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를 꼭 뭐 무슨 뭐 적정 주가를 따서 하는 게 아니고 애플의 지금 현재 사업 형태 아까 다각화 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벌려나가고 있는 것들 미래 먹거리 이 먹거리가 반드시 뭐 당장에 주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네. 그것 때문에 주식이 장기적으로 올라간다는 거 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거는 미래 먹거리가 있고 또 그 미래 먹거리 실제 돈이 된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에 베팅하는 게 맞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미국 주식이 한번 흐름을 타면 상당 부분 유지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적하게 표현해드리면, 네. 야, 미국장 농업에 인간이 농업에 빠지는 거 아니야 할 때 곱하기 10입니다. 그런 감정을 네. 곱하기 10을 느껴야지
바닥을 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곱하기 10이 돼야지만 네. 주가 내려오거든요. 집단 지성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미국은. 네, 그러니까 네. 뭔가 좋아지면 ETF도 사고 버핏도 사고 심지어 모건스탠 같은 그런 기업들 사기 때문에 네. 주가 상당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만 이해하시면 네. 미국 입장에서는 뭐 실패는 없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그 관성이 오래 간다. 관성이 오래 간다. 예, 미국 장은 예, 우리나라 장보다. 우리나라 장은 잘 모르겠지만 네, 네, 제가 안 해봤으니까. 미국 장은 대체로 미국 장은 한참 갑니다. 한참. 의심이 들더라도 그렇죠. 과연 그것이 왜 그럴까요? 워낙 많은 쪽이 들어오니까 지금 이제 미국 장이 지금 한 7경원 하거든요. 시가총액이. 네. 7경원. 7경원 움직이 힘들다는 네. 게 예. 거기서 다 얘라고 그러는데 혼자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도 네. 감아 가겠죠. 알겠습니다. 정보로 그 사이에 샀어요? 조금 좀 내리네. 아니. 애플도 그렇고. 내가 산다고 하니까 내리나 봐. 말만 아니, 들어도 좋겠다. 그동안 저한테 그렇게 험한 말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막 저한테 지금 매달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발 사지 말아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천위안. 천위안 줄게. 천위안 주면. 막 뭐 고민해볼게요. 네. 어차피 돈 벌려고 그러는 거니까. 자. 이걸로 버시죠. 자, 오늘도,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미국 주식 네. 장 시작하기 전 상황, 그리고 장 시작 상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미주미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